자, 지금부터 죽음의 탈출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낚시 채널이야. 등산 채널이지. 아유, 씨부레. 네, 저는 지금, 아, 여기가 어디냐. 예. 네. 왕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 저기 있는 을왕리 있는 해변에서부터 요렇게 해안 따라서 요렇게 왕산까지 왔는데요. 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뚝배기 몇 번 날아갈 뻔했어요. 아이씨. 암튼 돌고 돌아서 이곳 왕산, 예, 아, 저기 올라가서 할까? 암튼 돌고 돌아서 여기 왕산 해수욕장에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 오늘 여기서 낚시는 처음입니다. 암튼 뭐가 나올지 한번 기대 뿅! 저번 영상에서 다음에는 꼭 동해바다에서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에, 어떻게 시간이 더럽게 안 맞네요. 날씨도 그렇고. 암튼 오늘 여기 왕산에서 사부작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아이씨 물에 왜 이렇게 물이 빨리 들어오는 거야. 아, 저 위로 도망가야지 되겠는데요. 지금 무섭게 밀려오는 바닷물을 피해서 옆에 있는 바위로 어찌어찌 올라오기는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저 같은 프로 낚시꾼들만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요맘때쯤 여기 을왕리에서 놀래미 새끼들 엄청 나오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미친 거야? 여기 포인트까지 오는 길에 중간에 뻘밭이 있어갖고, 아이, 장난이 아니네. 아이, 뭐 어쩐디야? 이래갖고 버스랑 지하철 어떻게 타고 가냐? 누가 보면 광어 팔자 몇 마리 잡은 줄 알겠네. 힘들게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는데 꽝 포인트였어.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똑당해. 지리밥 똑당해. 완전 갇혔어. 폼이 됐어. 죽을 때까지 땡볕에서 3시간 기다려야겠네. 죽었어. 아, 어떡하죠? 입질이 없어도 너무 없는데?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가려면 저기 앞에 보이는 큰 바위를 넘어서 산을 옆으로 타야지 되는데, 아, 가능할란가 모르겠네. 안 그러면 진짜 여기서 3시간? 한 4시간 정도 기다려야지 돼요. 아, 어떡하지? 아이씨, 어떡하지? 갈매기야? 지금 물고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쪽. 세 군데 전부 던져봤는데, 예, 세 군데 전부 밑걸림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전방 한 50m 정도는 다 자갈밭이니까 당연히 밑걸림은 있겠죠? 예, 그냥 그렇다고요. 아이씨, 그래, 어떡하지? 어쩜 좋지? 아이, 망한 것 같아요. 낚시는 조금 이따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낚시하기는 참 좋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이 거지 같은 포인트에 목숨을 걸고 올라오다니. 암튼 낚시는 여기서 대충 접고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랑 도망가야지. 자, 지금부터 죽음의 탈출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낚시 채널이야. 등산 채널이지. 아유, 씨부레. 아이고. 조심. 지금 한 시간만 더 있으면 만조 시간이라, 예, 더 있다가는, 예,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요. 에, 나가려면 지금 나가는 게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된장아. 아이씨. 여기서부터는 위험하니까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다. 와, 아, 죽겠다, 씨. 앉아서 최대한 자세를 낮게 하고, 엄마야! 와, 그래도 큰 고비는 넘은 것 같습니다. 아이씨, 아이, 뒤지게 힘드네. 와, 여러분, 살았습니다. 살았어. 와, 대박. 조금만 더 있으면 물이 아마 여기까지 찼을 거예요. 와, 대박. 아무튼 탈출 성공! 여러분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아이씨, 그래. 이게 무슨 방송이야, 젠장알.